자기소개도 패턴이 있어요? 그럼. 너 했잖아. 왜 그래? 아니 한국말로 한국말로 패턴이 있는 아니 그 영어 패턴이 아니라 네. 그 구성 구성 아. 패턴이 아니라 구성 그래 우리 한국말로 할게. 아 인사할까? 네. 안녕하세요. 관광통역 안내사 준쌤. 국내여행 안내사 이나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 해야 되는 이유 오우장 네. 자기소개 그냥 간단하게 틀만 빨리 잡자. 너무 어려워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진짜 애매해. 근데 준비해놔야 돼. 왜냐면 물어볼 수 있어. 안 물어보겠거니 하고 이걸 물어보겠어 했는데 물어본 사람이 있잖아. 우리 바로 직속 저희 상사래. 스승님? 사모님? 란쌤이라고 저희 스승님이 있는데 그 쌤이 자기소개를 들어와자마자 물어봐가지고 이걸 왜 물어보지? 이제 그렇게 그래도 이제 워낙 위대하셔서 잘 극복을 하시고 끝까지 면접을 잘 마무리해서 합격을 하셨다는 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잘 준비해보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소개를 왜 어떤 의도로 물어볼 것 같아? 면접관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물어볼 것 같아? 좀 내가 궁금해서? 얘 좀 하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 딱 들어올 때 좀 이미지가 좋다. 이미지나 좋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제 계속 유네스코도 듣고 막 이렇게 계속 문화 이런 거 듣고 막 돌발 상황 듣고 해서 약간 지겨워서 얘 뭐지? 또 안부, How are you? 뭐 이런 거 오늘 어떠세요?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아침 뭐 먹었어요? 여기 어떻게 왔어요? 뭐 어제 잠은 잘 잤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일단 내 이미지 방금 먹혔다. 이미지 좋게 보셨구나. 약간 이런 뜻이라서 긴장 풀고 준비해놓은 거 잘 답하시면 돼요. 근데 나 살려주려고 나 이쁘게 봐가지고 자기소개 물어보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버벅대면은 조금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준비 잘해서 대답 보면 굉장히 좋은 인터뷰가 될 것이다. 오 자기소개서가 은근 그거겠다. 그래서 자기소개도 그냥 간단히 쓰면 돼. 처음에 본인 경험이나 이력. 경험, 이력. 어떻게 여행을 좋아하게 됐고 여행을 좋아하게 된 계기나 아니면은 영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영어를 배우고 뭐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국을 구경시켜주는 경험을 하였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의 이력이랑 그 다음에 경험. 경험 혹은 이제 동기. 관광통역사가 되고 싶었던 동기 혹은 여행을 처음 접하게 됐던 뭐 동기 뭐 이런 거 가이드 네. 그러니까 비전문적 가이드를 하게 된 동기. 뭐 이런 거 경험 이제 이런 거 써주면 되고 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외국 친구들을 고등학교 때 한국에 데리고 왔었거든. 네. 그때 막 이제 경복궁도 데리고 가고 갈비도 먹여주고 그때는 이제 한국 음식이나 이런 걸 모를 때였으니까 지금은 뭐 케이팝도 있고 케이푸드도 있고 성형도 하러 오고 그랬는데 한국 문화를 전혀 접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그리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지 그때는 몇십 년 전이잖아? 그래서 완전 이제 시대가 완전 달랐을 때니까. 그래서 그때 뭐 관광 가이드를 꿈꾼 건 아니야. 근데 아 한국을 많이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어. 근데 그게 이제 관광 가이드 동기처럼 된 거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나의 경험을 그렇게 자기소개에 간단히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감정 결심이 되겠지.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 결심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국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과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고 싶음 그래서 관광통역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뷰를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나는 지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이나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여행을 좋아해서
뭘 먼저 땄어? 국내 여행을 땄다가 땄는데 이제 TC를 TC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국 이제 또 외국인한테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공부한 거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통역 안내사를 준비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노력이 있지? 어떤 노력? 토익을 또 땄어야 됐잖아. 그치?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오랜 노력 끝에 토익 점수를 드디어 받았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결론을 지면 되는 거야. 저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굉장히 간결했잖아. 그리고 굉장히 결심이 돋보였잖아. 그런 멘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는 준비하면 돼. 하나 했다! 그러면 자, 자기소개할 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있어. 이름 말하지 말고 나이 얘기하지 말고 어디 살고 있는지, 지역, 어디 학교 나왔는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회사를 내가 다녔는지, 그러니까 회사 명은 안 돼. 가끔 이제 은퇴하신 분들, 나 삼성 임직원까지 했는데, 뭐 삼성에 뭐 어디까지 해서 이제 여기 와, 이제 뭐 노후를 책임질 뭐 어쩌죠,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대. 대상이요. 근데 네, 뭐 연세대학교 삼성 나왔다, 뭐 LG 다녔다 쓰면 안 돼. 오로지 나 예비 관통사예요. 뭐 중학교 졸업했고 한 후에 뭐 어떤 뭘 했고 뭐 이런 식은 괜찮은데 뭐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할 때 핵심이 하나 있어.